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 5년 만에 큰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네, 하게 됩니다. 37주에 빠르게 유도분만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좋게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유산아를 누군가가 소개해줬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정가로 네, 구입을 해서 그렇게 먹었었고요. 아이들도 먹고 또 이제 애들 아빠가 다이어트 한 3번 정도 하면서 약 30kg 이상을 감량을 네, 하는 결과를 봤죠. 저를 유산아에 소개해 주신 분은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였기 때문에 뭐든 해도 잘하겠다. 그 친구니까 해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계속 얼굴이 환해지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지고 차량도 바뀌고 옷 매무새나 표정들이 너무나 밝아지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잘 되고 있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얼마 버는지.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 애들 아빠가 자영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자영업이 생각처럼 사실 막 이렇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점점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만 키우고 그냥 집에서 뭔가 노는 것 같은 느낌? 부업이라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사먹는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지 값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내가 좀 벌어보자.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요. 네, 책임자가 돼서 함께 부업을 할 엄마들을 모집하고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버는 돈보다 경락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마이너스 통장의 어떤 그 크기가 높아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다시 유산아를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1년 반을 거절만 하던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나 보상 플랜이 너무 듣고 싶다고. 보상 플랜을 정확히 듣고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좀 해보려고 할 때 저에게 큰 시련이 좀 닥쳤어요. 치매 초기에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농사도 같이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요 김장도 3-400포기씩 담는 그런 주부였고요. 때 되면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고추 따는 그런 일들을 네, 병행했었어요. 근데 저는 유산아도 그 당시에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마 그러한 사정이 닥치면 아마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손을 놓는 게 유산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유산아로 잘 돼서 빨리 이 가게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딱 보내고 분가를 한 지 제가 딱 한 달 만에 골드 디렉터를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 저의 동기부여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골드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은 저에게 정말 유산아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무조건 내 손을 거쳐야 내가 후원하는 이런 파트너들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은 제대로 내가 체험하고 또 배우고 또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일인데 저는 그 가르치는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슬럼프에 좀 빠져 있었을 때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생전 처음 타보는 그 크루즈 여행. 근데 그 여행의 어떤 묘미보다도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치얼업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게 이 뜨거운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한국에 돌아가면 무조건 루비 디렉터를 도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그때 먹게 되는데 그때 그 크루즈 안에서 계속 통화하고 남들은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끊임없이 제가 생각나는 명단을 전화하고 거기서 받는 동기부여와 이 에너지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랬던 내 친구가 바로 지금의 다이아몬드 디렉터 우리 김유란 사장님이에요. 저희 아빠가 현재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아빠가 그 캐년을 너무 돌고 싶어 하셔가지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루비 디렉터가 되면 내가 꼭 미국 여행을 시켜주겠노라고. 저도 당당히 루비 디렉터를 달성한 이후에 제가 온전히 번 돈으로 아빠 미국 여행을 같이 2주 동안 이렇게 돈 적이 있었어요. 뿌듯했고 저희 아빠도 지금도 그 순간이 가장 많이 행복하고 그립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산화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사실 요즘은 매일매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니면 이렇게 예체능을 전공하는 아이의 뒷바라지를 할 수 없고 병원비나 아빠의 용돈을 또 아무 눈치 보지 않고 해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진짜 감사하게 네, 땡큐 이산화 하면서 주급을 받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저희 큰아들하고 스타벅스 데이트를 하고 오는데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이산화에서의 꿈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지금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엄마, 엄마를 소개해 주신 현진이 이모가 6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인데 엄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족하면 되겠냐며 저에게 불호령을 치는 거예요. 엄마 빨리 다이아몬드 가야지. 나는 다이아몬드 간 엄마 모습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다이아몬드 디렉터 도전해야겠다. 큰아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제 됐어 승찬아 엄마 마감했어 라고 하니까 엄마 다이아몬드 디렉터 됐잖아요. 이거 진짜 상속되는 거 맞죠? 이산화는 나에게 행복을 찾는 길이다. 제가 맏딸이고 또 맏며느리였고 온 가족을 조금 책임지고 생계를 좀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직장생활 아니면 자영업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고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는 정말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남들 인생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남들을 잘 돕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나 나를 좀 희생하고 본인을 찾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게 꼭 이 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